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한 곳입니다. 이곳은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도착했는데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랑 들어갈게요. 와, 여기 스파이더라고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사진에서 봤는데 진짜. 우와. 여기 한국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아버님. 아, 여러분들, 여기 서울이에요. 와, 여기 대박인데. 우와, 분위기가. 어, 뭐야. 어, 중호씨 왜 여기 있어요? 출근 왜 안 했어요? 아, 여기로 출근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최고 이제 절지류 카페 이제 절사모에서 네. 예, 애슐러스로 활동하고 있는 예, 타란툴라 브리더입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 오늘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 예. 야, 여기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사육방의 전체가 이게 다 타란툴라입니다. 짜란짠. 짜란짠. 와, 근데 여기 너무 청결한데? 여러분, 근데 이분이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들으셨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타란툴라 학명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너무 깔끔한데 보이시죠? 분위기가 지금 카메라에 좀 환하게 당기는데 되게 아늑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냄새 1도 안 나고 거의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지금 위치가 물그릇 위치가 거의 일정하게 있는데요. 와, 저기도 있어. 제가 오늘 타란툴라 매력이 어떤 건지 우리 애슐러스님 사육방에 있는 개체들을 수십 가지를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애슐러스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 알 것 같아요. 이거 화이트닝이죠? 네, 맞습니다. 화이트닝입니다. 와.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제 가장 네.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타란툴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발색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네. 먹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란툴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조금 털을 좀 많이 털긴 해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간지럽진 않고요. 이제 적당하게 이제 사육 환경을 이렇게 벌어올 유도해 주면은 털도 안 털고 굉장히 깔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 이 다음 종은 이제 크제네티스 이제 브라이트라는 종입니다. 아, 제네시스. 예,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고가종으로 알려져 있는 종이고요.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야, 벌어오겠네요, 얘가. 네. 오, 손.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여러분들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애슐러스님 여기 수백 마리를 사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 와. 등갑 발색이 굉장히 네네. 아름답고. 와. 그리고 체형 자체가 길쭉길쭉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다리 첫 부분이 이제 피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굵어지면서 체형 자체도 되게 커지는 와. 그런 종입니다. 아,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 우선 털 알러지가 없다는 것도 이제 타란툴라에 잘 맞아서 그런 건데 혹시 털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타란툴라 물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 털... 어, 나 간지러운데? 어, 나 여기 간지러운데요? 너무 많다. 우와, 얘 멋있다. 네, 얘는 지금 빛글렉? 네, 맞습니다. 아, 얘가 색깔이 되게 고급지거든요. 근데 대단하신 게 손으로 다 만지시네요. 괜찮으신 거죠? 이게 개체마다 이게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야,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빛글렉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고요. 정확한 사진이나 이런 건 모르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꽁지가 이거 보세요. 꽁지털.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야. 골라보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어, 얘는 뭐예요? 다음은 이제 메가포메마 이제 메소메랄스라는 종입니다. 와. 국내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개체고요. 이제 성체급 타라는 이제 많이 국내 없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네?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오, 지금 꼬리 털었어요. 엉덩이 털었는데. 발색이 정말 화려한 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플래시 안 터트린 건데 플래시 터트려 볼게요. 짜란. 야, 발색이 너무 이쁜데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이게 성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준성체 중 말기급이고요. 다 크면 이제 17에서 18cm까지 자라는 그런 대형종입니다.
조명 안 켜니까 더 멋있네. 다리 색깔이 두둥 두둥.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엑소를 시작하는 이거 제네시스 정도는 다 고가종입니다. 네. 근데 여기 진짜 많네요. 여기 총 몇 마리 정도 있으세요? 현재 지금 이제 유체, 이제 브리드된 유체 제외하고 지금 네. 중성체급 이상으로는 한 400여 마리. 400이요? 예, 400마리 정도 이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많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타란툴라를, 야, 여기 이쪽은 레서블루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 개체가 굉장히 예민한 종이라서 엉덩이 보시면 이게 땜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얗게 이제 털이. 우와! 깜짝이야! 지금 이 친구가 네. 굉장히 긴장하고 공격 자세인데 이게 엉덩이 털려고 지금 엉덩이 치켜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등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머 부분, 피머 부분도. 우와!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네, 다음 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로즈 헤어랑 이제 비슷한 그런 종인데 이제 레드 로즈라고 합니다. 벌써 이쁜데요? 예, 굉장히 이제 발색이 붉은색으로 잘 많이 올라온 개체고요. 그리고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는 그런 종입니다. 이제 붉은 장미라는 그런 이제 학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불타오르는 이제 다리가 굉장히 멋진 그런 종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핸드폰 플래시를 터뜨려서 조금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붉긋불긋한 느낌이 있고요. 털이 복스럽고 굉장히 순한 타란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 자연 발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 찰란하라는 거예요? 입구 막아놨네. 지금 탈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런 게 타란툴라가 산란 또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뭐 탈피할 때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두거든요. 그래서 뭐 동남아나 해외 가시면 저 구멍 조심하세요. 그렇죠? 너무 많다. 그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와, 이게 보시면은 거미줄 여기 상단에 지어놨는데 얘네들은 이제 핑크토 종류인 것 같아요. 오, 얘가 뭐죠? 얘네 이제 프린지드 오너먼트입니다. 아, 아. 저 얘기 들었는데 그 어제 산란 예, 받으신 맞습니다. 것도 있지 않아요? 예, 어제 이제 알집을 해체해서 네네. 지금 이제 알들을 다 옮겨놓은 상태고 이제 암컷은 이제 지금 산란했기 때문에 지금 먹이를 먹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있는 중. 인큐베이터를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이거 공개되나요? 이거 예, 오, 보시면 이렇게 네 날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충망 되고요. 두둥. 우와! 야, 이거 꼬물이 진짜 오래 먹는다. 어제는 이제 거의 알이었는데 따뜻하게 하니까 이렇게 다 이제 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 꽃게랑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좀 자세히 접사해서 보여드리자면 얘네가 이제 타란툴라는 알에서 태어나면 이제 림프 단계를 거쳐요. 이때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거미줄도 안 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탈피하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엉덩이가 작아지고 다리가 길어지고요. 스파이더링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서 한 번 더 탈피해야 이제 단독 생활 하면서 거미줄 치고 살아가는 이제 타란툴라 새끼가 되는 건데 신기하죠? 야, 아니 무슨 여기 이제 위까지 꽉꽉 찼네. 여기 뭐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이제 테라포사 거기서 이제 골리앗 친구죠? 예, 맞습니다. 골리앗 친구입니다. 와, 이거를 그냥 손으로 꺼내신다고요? 얘 이빨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우와! 사이즈 보시면 등갑도 지금 500원만 하는 이제 사이즈고요. 와, 지금 물겠다고 막 이빨 막 소리 음향 들어간다? 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대박입니다. 지금 얘가 대략적으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얘는 지금 이제 20cm가 이제 좀 넘는 종이고요. 더 크겠네요, 그러면? 예, 이것보다 한 24~25cm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체감이 가실까요? 좀 이렇게 사람 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묵직해지는 그 골리앗이고요. 최대 크기는 뭐 골리앗 종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리면 현재 이렇게 되고요. 얘가 걸어 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내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핸들링도 익숙하시고 저였으면 벌써 저기 산 등산해가지고 세 번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건데 와, 대단하십니다.
겸사겸사 자리에 앉아버렸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오, 얘 이쁘네. 아, 그린볼이네요. 예, 그 초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키우는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짜란. 이쁘다. 개인적으로 그린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사진이 유체 사진인데요. 유체 때부터 성체까지 굉장히 계속 이쁜 친구들이 특히 성장 속도 좋다 하는 게 그린볼이잖아요. 등급은 초록, 이제 다리 피모 쪽은 약간 파랑, 엉덩이는 약간 주황, 갈색, 약간 그런 느낌. 세 가지 패턴이, 세 가지의 색깔이 있는 타란툴라죠. 아마 이거를 많이 기대시는 매니아층들은 이거 인터미디아, 뭐 브라이트, 어? 테네브리스? 오, 이거는 제가 학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한번 그 애슐러스님한테 한번 연락하셔서 오시면은 제 생각에 1박 2일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 얘가 개죠? 네, 지금 보시면 구찌. 예, 구찌 사파이어 오너멘탈입니다. 아, 와 이거 짝짓기 한다. 아, 짝짓기 시키려고 붙여놓으신 거죠? 예, 지금 다 한 쌍씩 이제 다 합사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와우, 대박 사건. 흰색 줄이 다 이제 정자막을 쳐놓은 이런 거죠. 이거랑 이건데 정자망이 뭐냐면요,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면 얘네들은 앞다리 생식기에 정자를 모아서 암컷 생식기에 찔러 넣는데요, 얘네들은 이 정자망을 앞다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거미줄에 정자를 올려놓고 네. 와, 색깔이 얘네가 구티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파이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구티 사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탈피 껍질이고요. 다리 떼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발색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의 발색이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그 매력이 상당합니다. 와, 이거 앞다리 악수하고 싶다. 물리면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개체가 많은데 이제 번식도 어느 정도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 네. 같은 거 이거 안 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원래는 이걸 취미 활동으로 계속 하던 되게 좋아하는 취미였는데 이제 이거 개체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종을 한두 마리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브리딩도 직접 해보고 그거에 대한 수익도 얻어보고 하니까 이제 이걸 직업으로 선택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 그렇게 판단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샵을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눌러 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 이것도 그냥 손을 쏙 넣으시는데. 와, 와, 이 친구가 그 핑크토 종류에서 제 생각엔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바로 안틸레스 핑크토라는 친구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풀이래. 털이 무성하고 털이 풍성하고요.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그냥 봐도 이쁘다. 이 종은 이제 소코트라 불가문이라고 해서 네. 이제 소코트라 이제 섬에서 서식하는 그런 그 예멘인가? 거기 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 주변에 위치한 섬에 지금 살고 있는 종입니다. 와. 라이트 온! 야! 굉장히 푸른색 발색이 아름다워요. 모성애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합사가 되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 마리 합사해서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입니다. 야, 탈피하니까 발색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번 물려봤는데요. 아, 네. 3번이요? 네. 네, 물려봤는데 저는 뭐 내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붓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 오늘부터 타란툴라 맨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네. 여러분들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리 리오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먹성도 굉장히 좋고 번식 사례도 거의 없지 않아요? 예, 번식 사례도 많이 없는. 와, 그러면 되게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핑크토처럼 발색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베리스 네. 타란입니다. 와, 색감 되게 이쁘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굉장하죠? 이게 한국에 이렇게 네. 하실 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 저희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15년 가까이 이제 타란툴라만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카페 활동만 계속 해오다가 이제 해외 브리더나 이제 국내 이제 유명한 브리더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뭐예요? 인스타그램. 아,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꼭 인스타 많이 눌러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잘 봐요. 안녕. 안녕.